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6년 직장 생활하고 그 국내 기업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하고 사업 전략, M&A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 기업에서 시장을 좀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인도 시장 진출하는 걸 도와드리는 컨설팅 회사 YMB 파트너스의 류지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멋진 장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서회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지어서 원장님 그리고 전병직 회장님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무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먼저 오늘 자리를 준비하시느라고 사실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다가 오늘이 길이라고 해서 날짜를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영섭 원장님의 그 개회사를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날씨 참 좋죠? 예, 사실은 전명중 회장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시고 벌써 한 20, 30년 되셨어요. 근데 제가 인문살롱이라는 걸 작년 1월부터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하는데 인문살롱에 넣어서 초대를 한 겁니다. 이 초대에 전병 회장께서 우리 회원들을 잘 많이 아시지 못하죠. 젊은 분들은. 근데 우리 사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을 좀 몇 분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운데 좀 앉으시게 했는데 먼저 우리 산자부 장관 하시고 또 무역협회 회장도 하시고 우리 2번 장관 네 분이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아니 영광입니다. 아니 이 자리에 또 와주셔서 또 우리 제가 이런저런 역사 탐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김기용 회장님께서 가길 코리아 회장도 하시고 아마 대표이사를 40년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필요한 코리아 회장도 하시고 김기용 회장님 좀 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남규 회장님도 인간개발원에 큰 역할을 하시고 전 인간적인 경영을 통해서 인간경영 대상도 받으시고 우리 항상 황영희 대표님 같이 오시는데 오늘 참도 잘하세요. 상가도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시고 예. 인문사령의 사실은 사모님 박경숙 태안여고 이사장께서 사실은 우리 회원이신데 인간개발연구원을 또 이사단으로 우리 이준호 회장님께서 계세요. 이준호 회장님 좀 잠깐 부부동 같이 일어나십시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 기타를 한 50년 치셨어요. 그래서 싱어롱을 한번 해달라고 해서 등산을 가다가 아주 좋은 개천 있는 데서 음악회를 했거든요. 근데 아유 싱어롱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재능 기부를 좀 해달랬습니다. 문희철 회장하고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받으시겠지만 전병규 회장께서 이 모든 것을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좀 일하라고 계신 박금화 사모님 항상 저쪽에 계세요. 우리 초대해 주신 전병규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7080으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효수 회장께서 커피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사회자가 말할 걸 제가 다 말해버린 것 같아요. 네, 좋은 자리에서 식사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해서 오늘 하루를 반나절이긴 합니다만 행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를 한 3분의 2를 다 소화를 해주셔서 제가 훨씬 가뿐합니다. 대신에 제 이름을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앞에서 길게 말씀하셔서.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고맙습니다. 그 원장님이 중요한 거를 이제 두 개를 놓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소식을 비공식 소식통으로 이제 들었는데 2주 동안 메뉴 선정부터 그다음에 이 앞에 잔디 상태까지 보시느라고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셨대요. 우리 전병직 회장님 초청 인사 말씀 한번 듣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 달 전부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집에 초청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를 원래 이렇게 좀 오시느냐고, 이 외진대, 외진 구석에 찾아오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희 집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중도 난방으로 이것저것 말하면 또 실례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시오. 내가 다 대답을 할게. 그 어떻겠습니까? 네. 요거 매입한 거는 한 25년 됐고요. 건물을 지은 거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12,000평 가까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보이시는 데는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 한 가지라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가발을, 평생에 가발 장사를 했습니다. 가발 장사가 뭐 유통만 하고 요즘은 만들어서 유통도 합니다만은, 본래 저는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디자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분은 어떻게 무슨 머리를 하면은 더 예쁠까, 또 잘 어울릴까, 또 이래서 각종 헤어스타일을 얼굴형에 맞는 맞춤형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였었는데, 제가 이제 가발을 처음 한 거는 68년도부터 했어요. 68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여기 저 무역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우리가 70년도에 한국이 이 무역 수출 실적이 1억 불 했습니다. 1억 불 중에 가발이 10% 했어요. 그땐 그렇게 가발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가발 품목으로 한국의 전체 수출량의 10%를 가발이. 그게,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발이 70년대 중반에 와서, 이 그때는 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가발이 백인들이 쓰는 가발을 주로 했습니다. 유태인들. 근데 그때 7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이 가발이 점점 수요가 적어져가지고 한국에서 가발 공장들이 많이 도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인들 가발이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 흑인들을 가발을 씌우면 이거 시장이 굉장한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흑인 머리를 최초로 개발을 해서 흑인들 가발 씌우는 거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흑인용 시장이, 가발 시장이 전체가 한 30조 정도 돼요, 세계에. 예. 근데 그 중에 한 20조 정도는 흑인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거 사람 머리 가지고 말이지, 가발 뭐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국내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상당히 아직도 상당한 시장이고, 그 흑인들도 예뻐지고 싶은 이런 열등 그런 감이 많아서 이 가발은 영원한 산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예. 그 사람들은 가발을 써야 제 구실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흑인들을 최초로 가발을 씌우기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씌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지만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제가 해서, 그래서 뭐 제가 좀 가발업계 해서 1세대 영웅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저보다 선배도 어떻게 됩니다. 뭐 가발 공장이라고 하지만 분야별로 또 논하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저는 흑인용 가발의 선구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만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 분 이야기라, 사실은 따로 한 2시간 정도 세미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잠깐 검색해 봤는데도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을 때 지금의 성공 모습이 있으시겠지만 또 아픈 기억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느낄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같이 해주신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또 축하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식사하기 전에 그 아까 내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2부 순서에 저희가 장태상 밴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태상 리더분 인사를 한번 들으면 어떨까? 네,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장태상입니다. 네. 아, 이렇게 멋진 결장에서, 예, 또 좋은 곳에서 여러분 멋진 분들과 오늘 이렇게 같이 음악에 초대가 돼서 굉장히 정말, 예, 잘 안 떠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긴장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7080 전문 가수고요. 예, 행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좋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감성 있는 또 통기타 노래 또 아니면 흥겨운 예, 춤을 출 수 있는 락앤롤이라든가 좋은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 오늘 예, 멋진 밤을 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할 뻔했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장태상님 사진을 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은 한 10살 정도 더 노숙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공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는 장태상 밴드 우리 신나는 노래를 하다가 조금 힘드실 즈음에 우리 그 한 7분의 스타분들이 준비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입문살롱 멤버들 중에서 7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그 노래방처럼 번호 누르고 노래 바로 하지 마시고요. 왜 이 곡을 부르게 됐는지 혹시 사연이 있다 그러면 사연도 좀 나눠주시고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사 전에 마지막 순서로 그 목소리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데이빗 베컴 같은 경우는 결혼을 잘해서 그렇지 축구선수로 스타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아마 소개팅 나가면 맨날 뺀치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소리가 아마 이렇거든요. 남자 목소리가.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그 목소리 좋은 분 다섯 분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을 한 3주 전에 뵀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시낭송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경숙 원장님 모셔서 오늘 분위기를 또 살려주시고 우리 그 밥 먹기 전에 또 식감을 돋우는 거 맞죠? 돋아주시는 그 신앙송 한 소절 듣고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숙 원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인사를 잘 안 해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제하나예술협회 꽃들 힐링 신앙송원 원장 엄경숙입니다. 제 속에 아직 0초, 2초만 할게요.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소리 봉사를 40년간 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제법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를 오랫동안 예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안에 캔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분께서 뽀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오래 살게 된대요. 그래서 뭐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아까 좀 계셨는데. 네. 오늘 저녁에 두 분이서 드시라고요. 제가 캔디 선물을 가져왔어요. 목캔디 선물이니까요. 오늘 저녁이 불타는 저녁이 됐으면, 밤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작은 파티를 열어주신 두 분께 작은 선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저는 낭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에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단재인은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때쯤, 그때쯤 한번 찾아오는 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희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주색의 주점처럼 가슴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멍을 터뜨리는 목련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날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가슴에 스며드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라. 나를 위하던 사랑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오해의 돌팔매도 이제 사랑으로 남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이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처럼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사랑합니다. 브라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식사 전에 너무 감동적인 그 무대를 해주셔서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하신 식사가 큰일 났네요. 남으면 좀 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따 이제 건배사를 또 식욕을 돋는 건배사를 들으실 거니까 마음껏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분의 건배사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김기용 회장님 자리하셨죠?
김경 회장님 건배사를 드릴 텐데요. 테이블에 잔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름다운 신앙송을 듣고 바로 건배사 하려니까 제 건배사가 별로 감동이 안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 오늘 이 아름다운 9월의 주말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오늘 이 멋진 참 모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전병리 회장님 또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신앙성에서 여러분들 들으신 대로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하고 연관을 돼서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또 매일매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또 우리 전병리 회장님 그 가발 사업 얘기 말씀을 쭉 들으니까 와, 이 아름다움이 참 이 여성분들이 참 대단하시다 해서 여러분들 흔히 건배사 하면 위하여까지 하시잖아요. 그 위하여 뜻이 위대하고 하늘 같은 여성들을 위하여 그게 위하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감사를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하시고 끝을 여성분들을 위해서 위하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감사합니다. 아, 위하여가 이렇게 위대한 뜻인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멋진 건배사 해주신 김경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시장해지셨죠? 네. 원래 건배사를 저희가 10분을 준비했었는데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로 우리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님 그 건배사를 듣고 맛있는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비자 선생님 다음에 노래하라는 건데 아까 그 김경 회장님 건배사도 모셨고 아까 신앙성도 모신 다음에 제가 뭐 건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사실 맡은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관도 해봤고 회장도 해봤고 총장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직업이 CTO입니다. CTO. 이제 회사에서는 민정규 회장님 같은 회사를 하신 분은 Chief Technology Officer, 그 기술 연구개발 팀장이 훌륭하지 않으면 회사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이런 멋있는 저 방캐에서는 CTO, Chief Toast Officer가 아주 한 시간에 걸친 장황한 그 토스트 건배사를 하지 않으면 맛있는 술도 못 마십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한영석 인간 싸롱 회장님과 또 자리를 호스트해 주신 정상지 회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아까 소개 드렸습니다만 정말 멋있는 분들 아름다운 분들 함께 해서 정말 아름다운 날 정말 행복한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정상지 회장님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확히 64년에 1억 불 했고요 71년에 10억 불 했고요 77년에 100억 불 했습니다. 그때 우리 70년대에 이 관공서에는 100억불 수출 충불소득 그런 유토피아가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1조불 무역이 됐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1조불 무역을 처음 달성한 해가 놀랍게도 2011년입니다. 2011년 그때 우리 전상기 회장님이 1조불 무역에 달성한 기업 공로자로 대표 공로자로 저 훈장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외길은 그때 43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50몇 년 됐죠. 그 가발도 사실은 그 특성, 품새 시장을 차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아까 드릴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전상기 회장님 그 아까 말씀드리면서 또 한 번 놀란 거는 외길을 하면서도 품새가 있다는 걸 가지고 놀랬고 또 한 번 놀란 거는 연세가 저보다는 좀 들어 보이시는데 아까 목소리 자랑자랑한 그 까랑까랑 목소리가 정말 다시 놀리고 이 원동력이 기업하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런 데에다가 전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원 생활을 하시기로 하셨다는데 놀래고요.
아마 이런 열정이 세계를 제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날, 멋진 사람들과 오늘 멋있는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사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김종회 회장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할 수도 없고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공식 행사는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요.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는 것 같습니다. 6시 정도에 2부 순서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